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돌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광명 씨가 이번에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다 함께 돌봄센터로 활용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선보입니다. 광명 씨는 지난 14일 광명교육지원청 나눔배로실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광덕초등학교와 광명광덕초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광명광덕초등학교 유휴교실 두 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좋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의 가장 좋은 점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정기 일시보호, 급식 간식 제공을 비롯해 건전한 정서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동안 광명시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를 운영해 왔는데요.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세웠답니다. 다양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광명시. 학교 내 조성되는 첫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하반기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광클해주세요.